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중요합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은 어떨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여의도에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양증권 후원으로 IR이 있었는데요. 기업 설명회. 보통 이제 이런 기업 설명회에 있으면 주가의 또 흐름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약세 흐름으로 HLB 계열 종목들이 좀 내려왔습니다. 시간 내에서는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님의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 항서제약의 항암제인 이 파이로틴이 관련된 한국 판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신약 개발의 강화를 위해서 자회사 HLB 생명과학 R&D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 첫 번째 연구 과제로 외부 기업으로부터 도입한 라이센스이라는 이제 항암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이어서 차세대 신약 관련되는 탄생 뭐 이런 어떤 주목 기사인데요. 이 LSK, NRDO. NRDO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No Research Developed On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유용한 어떤 후보 물질을 도입해서 임상 1, 2상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모델이 이제 NRDO인데요. 여기와 이 신규 항암 후보 물질 관련돼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HLB 생명과학 R&D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입하는 후보 물질이 세포 주기에 이제 관여하는 신호를 조절하는 조절해서 세포 분열을 억제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저해하고 세포를 사멸을 유도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G2M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항암제 어떤 기전에서 이제 세포 주기에 관련되어서 이제 뭐 세포 독성 항암제도 있고요. 표적 항암제에서 뭐 신생혈관 억제제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이제 신호 전달 관련되는 부분 억제 그다음 면역 항암제 여러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런 기전으로 G2M 프로젝트가 이제 고형암 대상으로 비임상 단계인데요. 사람이기 전에 이제 뭐 동물이라든지 설치료 관련되는 부분 연구인데요. 향후에 이제 후보 물질이 되고 나면 인비트로는 이제 실험실 내에 세포 관련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예, 동물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약효라든지 유효성 이런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인비트로죠. 이걸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보세라님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제 도입된 부분을 통해서 미래 신약을 육성한다는 투트랙으로 HLB 생명과학을 하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의료기기 관련되는 또 M&A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번 주에 이제 아스코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데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선양 남성 관련되는 이상 그 압스트릭트 이제 초록이 공개되고 ORR 관련되는 부분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죠. 기존에 이제 선양 남성 같은 경우에는 표준 치료제가 없을 만큼 그리고 이제 시도를 했던 많은 이제 치료제들이 거의 OR이 0이라든지 그 다음에 50% 밖에 안 되는 낮은 반영률이었는데 이번에는 보시게 되면 15.1 그리고 이제 초이 기준으로 보면 50.8까지 나온 정도로 데이터가 상당히 뭐 나쁘지 않았다.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이야기를 보면 성공적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금요일에도 갭업 음봉 오늘도 IR을 하는데 네,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개최되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72명이 아니라 73명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아스코에서 어떤 분위기들을 통해서 주가의 어떤 흐름들도 챙겨볼 수 있겠죠. 그래서 HLB는 내년도 1분기까지 위암 3, 4차 그리고 간암 1차 글로벌 3상 그리고 선양 남성 2차 관련된 세 개 다 이제 희귀 의약품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순차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NDA 신청 NDA 신청하게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적용되면 몇 달 정도 빨리 끝나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 국내 최초의 이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어떤 신약 어떤 기대감들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선제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금요일까지 이제 향후의 주가 방향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모멘텀은 사실 이제 6월 달에 아스코, 그 다음에 7, 8월에 이뮤노믹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풀데이터와 9월 달에 에스모까지
계속 이제 모멘텀이 있는 상태인데요. 주가가 러닝 컬렉션 형태로 이제 많이 안 빠지면서 추가 상승을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어떤 굉장히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의 구간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뭐 기사를 보면 또 동일한 어떤 내용이죠.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간암 1차 위암 선양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이고, 이 상업화 어떤 기대감에 HLB는 총력을 지금 다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올해 내년이 HLB 계열사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승인까지 가고 그 다음에 상용화까지 이어져서 전반적인 어떤 이제 HLB의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어떤 마무리를 어떻게 이제 해주느냐가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안 좋아서 2019년도에는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뭐 간암이라든지 선양남선 같은 경우에는 기대대로 결과가 좋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이어진 어떤 과정까지 원활하게 이어가는 것이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상황의 어떤 내용들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선양남성 1차 치료제 임상 3상 관련되는 부분, 한국과 뭐 미국에서 진행된 만큼 요거는 이상이죠. 이상 관련된 FDA로부터 이 패스트 트랙이 승인되면 빨리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3월 달에 FDA 출신의 정세호 박사와 장성훈 박사를 엘레바 쪽에, 이번에 이제 엘레바에서 발표할 때도 여기서 이제 발표가 좀 나왔고요. 그 향후에 이제 마케팅까지 인원들을 계속 확보해 있는 상태고,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9월 달에 ESMO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간암 1차에서 병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뭐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HLB 입장에서도 리보세라님이 병용 파트로나 아니면 단독으로도 유효성을 확보한다면 같이 어떤 이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리보세라님 1차 3상의 2차 지표를 지금 찍게 하고 있다. 그래서 1차 지표뿐만 아니라 2차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좋게 이제 판정이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이 면역 감문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해 뭐 3월 달, 5월 달에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만족한다면 향후에 항서제약 입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HLB가 더불어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서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3호 전환 10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일 41만 주가 추가 상장한다. 이 부분들이 이제 공시에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주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오늘 주가 흐름이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죠. 5월달에 시장이 부진할 때 이제 10일부터 HLB가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단기로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5일선을 좀 유지하면서 가격단은 가장 좋은 흐름은 사실 5만원대를 유지하면서 있어야 57,000원 작년에 고가에 넘어가는 부분을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에 이제 이 갭업 언봉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좀 약세로 갔고, 시간의 약세가 이제 아침에도 있으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또 이제 언봉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35만 주 정도를 매수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매수, 개인들은 오히려 또 34만 주 넘게 매도를 했고, 시간의 가격을 보게 되면 44,950원 2%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줄었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 보조지표인 추세지표인 파라볼릭자는 상방적입니다만, 내일 만약에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 지표가 바뀔 어떤 가능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조정 중에 이제 거래량은 작았습니다만, 작년에도 사실 이제 9월 달에
나노코박스 같은 이슈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제 거래량이 없이 사실 빠졌던 부분들이 전례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는 것보다 가격을 얼마만큼 이제 유지를 하느냐가 추가 상승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가격단에서는 가장 좋은 라인은 5만원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만 7천원, 4만 5천원 라인 뭐 이런 라인들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여준다고 하면 추가 상승이 있는데 오늘 살짝 이제 그 부분이 이탈되면서 조금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이 4만 5천원대 라인들을 오늘 종가로 이탈했습니다만 시간에 이제 44,950원 정도를 좀 올려놨기 때문에요. 이 4만 5천원 라인을 금요일까지 유지하는지 여부를 이번 주 한 주간에는 계속 이제 관찰을 좀 해줘야 되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야 어떤 이 그동안에 올렸던 추세 라인이 살아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이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흐름이 안 나온다면 다시 이제 4만원 정도의 라인에 이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갈림길을 이번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주가 흐름에서는 결정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아스코 관련된 어떤 기사들도 나올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기사들에서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우려감이 조금 이제 좀 줄면서 성장주들이 올라가니까 바이오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HLB 흐름들은 선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보여줬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 어떤 그 아스코 초록이 오히려 음봉이 맞으면서 요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되어서 올라갔던 거하고 좀 다른 흐름으로 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최소한 4만 5천원 정도를 지켜줘야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다시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벌어지니까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투자 흐름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